당신의 소중한 인생 한순간을 정성스레 담아드리는 인생 레코드 부산. 오늘 밤도 인사드립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담아드릴 유정 그리고 민준입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민준이고요. 저는 DJ 유정입니다. 네, 저희가 30회 만에 네. 새로운 개편을 통해서 맞아요. 네,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인생 레코드 부산이라는 제목으로요. 네, 맞아요. 굉장히 감성적인 제목이죠. 네, 저희가 그 썸네일이 또 이따가 유튜브에 보이겠지만 네. 감성적인 부산을 배경으로 예쁘게 만들어놨으니까 유튜브도 꼭꼭 챙겨봐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저는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한창 막 술 마실 시즌이죠. 학회 같은 것도 개총을 하고 학과도 개총을 하고 그래서 한창 좀 활발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아, 그 보통 그럴 때 인생 흑역사 쓰는 레코딩하는 시기라고들 하던데. 에이, 그럴 시기는 좀 지났습니다. 아, 저 이제 2학년. 나이가 있으니까. 네. 좀 어린 학년 친구들 중에 좀 그런 친구들 안 보이나요? 본인의 주사를 잘 모르고 마시다가 뭐 선배한테 욕을 하거나 뭐 아이고, 그런 것들. 그런... 네. 벌써부터 그런 친구들이 있군요. 결성물은 나옵니다. 네. 네, 민준님은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저는 또 새로 개편하는 방송을 나름대로 이거를 제가 생각을 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을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네. 고민을 하면 할수록 산으로 가길래 아, 그냥 처음 생각한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맞아요. 하고 그냥 뭐 한번 해보자 하고 왔고요. 그리고 또 공연 준비도 하고 공연도 진행을 했었고 유튜브를 조금씩 저희 하던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인생 레코드를 찾아주신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이부경인데 별명이 그냥 부갱이라고 다들 많이 불러서 별다른 뜻은 없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귀엽게 부른다고 해서 경을 갱으로 해서 부갱이라고 많이 불러서 이걸 별명으로 소개해드리고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렁이 구출을 좋아하고 사연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고 여러 가지 취미를 뷔페처럼 맛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인상 깊은 자기소개였는데요. 네. 짧고 강렬한 만큼 궁금한 것도 많이 생깁니다. 맞아요. 이 부갱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주변에서 귀여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본인 네. 스스로 본인의 귀여움이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한 7점 정도? 아, 7점이요? 꽤 높이시네요. 네. 어떤 부분에서 자신의 귀여움을 그렇게 매겼나요? 그냥 하는 행동이 귀엽다고들 많이 말해줘서. 아, 이런 또 구체적인 썰이 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것까지 본인 입으로 말하라고 하면 좀 고문이겠죠? 네. 네, 저는 10분 봤는데 귀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요 뒤에 나오는 지렁이 구출부터 일단은 좀 궁금한데요. 네. 여기서부터 이미 매력 발산이 될것 같습니다. 지렁이 구출은 왜 하시는 건지. 제가 뭔가 생물이나 이제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네. 중학생 때 하도 이제 지렁이가 비가 오면은 흙에 산소가 부족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길가에 많이 있으면 애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서 지렁이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제가 흙으로 많이 던져줬습니다. 네. 그 맨손으로 잡으시나요? 네, 맨손으로도 잡습니다. 사실 지렁이가 그렇게 더러운 동물은 아니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흙에 굉장히 순기능을 줘가지고 되게 유용한 그런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환경보호에 열을 띠신 부경님인데요. 혹시 관련 학교를 다니고 계신가요? 환경 안전 전공을 다니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럼 다니고 있긴 한 거로는 지금은. 약간 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저도 2학년이거든요. 딱 진로 고민을 할 시기죠. 그쵸, 그쵸.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취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취미들이 있나요? 좀 뭐랄까 다양한 취미를 되게 많이 하려고 살았는데 네. 양말 목공이라는 이제 양말 목이 이제 양말을 만들고 버려지는 이제 짜투리
전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따지면 고무줄 같이 생겼는데 그거를 네. 이제 손으로 엮어서 뭐 물건을 만든다든지 뭐 인형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취미도 있었고 네. 자수도 몇번 이제 만져봐가지고 뭐 심심하면 다이소에 가서 자수 키트를 사가지고 자수를 한다든지 손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뭐 중학생 때는 제가 또 탁구를 했어가지고 탁구 치는 것도 좋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탁구는 좀 치시나요? 네. 조만간에 탁구 대결을 한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손재주가 있으신 분인가 봐요. 제가 좀 손이 커가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손재주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손이 어느 정도 사이즈죠? 보통 위정량하고 한번 대볼까요? 저도 굉장히 큰 편인데. 와, 더큰것 같아요. 저보다 큰 사람 여자 중에 처음 보는 것 아, 옛날에 손큰 분들 보면 같아요. 네. 그 카드마술 아시죠? 네. 카드마술 그 타고난 손을 가졌다고 그러거든요. 카드마술도 한번 취미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최현우 씨가 손이 엄청 크시거든요. 키는 작은데 손만 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손님은 이부경 님인데요. 그러면 저희 인생 레코드는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아, 제가 이제 민준님이랑 이제 BCI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서 이제 저는 실장을 맡고 있고 친분이 있어서 뭔가 인생 레코드에서 이제 첫 게시를 한다길래 제가 한번 나와주면 좋겠나 해서 제가 나오게 되었어요. 정말 수동적인 과정인데요. 그래도 또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저희가 정성스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부경님의 인생을 정성스럽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으로는 지금까지의 인생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어 주시면 됩니다. 네, 0%부터 100%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은가요? 저는 제 인생의 진행도가 10%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의 목표는 이제 이부경답게 살기, 그러니까 나답게 살기인데, 지금 아직 저를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 저 나라는 기틀을 다지는 때라고 생각해서 10%로 정해놨어요. 나답게 사는 게제 좌우명이기도 한데요. 네. 저도 저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반갑네요. 이 나답게 사는 게, 저는 이제 조금 알아가는 나이가 되고 있는데요. 나다운 게 뭔지 질문을 던졌을 때, 계속 명확하게 알것 같진 않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 너는 정말 너답다, 너는 정말 너처럼 행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다운 걸좀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주변인들에게 좀 많이 물어보는 것도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10%에서 기록해보는 부경님의 청춘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내 삶에서 가장 이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 최대 세 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청생청사라는 그 MZ 세대를 말하다라는 책을 제가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라는 그런 글쓰기의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참여한 적이 있어서 네. 실제로 11명이서 이제 책을 출간한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책을 출간하면 발표회 같은 걸 하는데 이제 11명이 다들 작가들로 이제 나와가지고 앞에 이제 쪼르륵 앉아서 이제 뭐 작가님은 뭐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막 물어볼 때가 있었는데 네. 뭔가 아 내가 작가로서 여기 앉아 있다고 하면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설렘? 약간 너무 약간 네 그런 게 있었어요.
혹시 뭐 작가를 꿈꿨던 시기가 있었나요? 뭔가 중학생 때부터 약간 독후감 열심히 쓰고 상 받고 막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도 작가를 꿈꿨던 적이 있는데요. 똑같이 상 백일장 상을 되게 많이 받고 그랬어가지고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서 반갑네요. 그러면 MZ세대를 말하다라는 거에는 어떤 글을 쓰신 건가요? 이제 제가 Z세대인데 밀레니엄 세대랑 Z세대랑 이제 같이 모인 자리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뭔가 이제 처음부터 주제가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닌데 뭔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내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MZ세대를 말하다라고 이제 결국 제목이 정해지게 됐는데 그냥 여기 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좀 지금처럼 인생에 가장 남는 베스트 장면 세 가지처럼 뭔가 제 사랑 얘기면 사랑 얘기, 뭐일 얘기면 일 얘기 그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글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작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대답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질문과 그 답변이 있나요? 잘안 떠오르는 것 나름 인생의 큰 경험이었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저도 Z세대니까 개인적으로 MZ세대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미디어에서 만든 그런 프레임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많이 궁금했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셨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다는 마음이 드네요. 이게 MZ세대도 네. 너무 뭉뚱그리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각 세대가 가진 특성이 너무나도 다른데 그 특성을 MZ세대는 이렇다, MZ세대에선 이런 게 관찰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사실 저희 아버지 때도 퇴사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뭐 그렇죠. MZ세대가 퇴사한다, 뭐 이런 뉴스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다른 장면은 또 뭐가 있나요? 이제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제 BCY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동네 거왕이라는 걸 열었었는데 제가 거기 이제 출연을 이제 지원했죠. 네. 그래서 한 번도 이제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그 동네 거왕은 약간 투표 형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어느 쪽의 목소리가 더 마음에 들었는지 거수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의외로 뭔가 너무 많은 표를 받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좋다고 이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였구나. 약간 그런 기쁨?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저날 또 제가 MC를 했었는데, 뭔가, 누에고치 아시죠? 네, 알죠. 누에고치가 옛날에 우리 초등학생 때 보면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나비 한 마리가 그렇게 활활 날갯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한발 멀찍이 떨어져서 보면 그렇거든요. 네. 뭔가 방구석에서 혼자 노래를 연습하던 분이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활활 날갯짓을 하는 모습.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되게 재능이 많으시네요. 그 글도 잘 쓰시고 노래도 잘 부르고 손재주도 좋으시고. 엄청 다재다능한 사람이 됐네요. 혹시 또 그중에 가장 좀 자신 있는 취미다. 나 이거는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수 있다. 이런 취미가 있을까요? 자신 있는 취미라. 그래도 현재로서는 그 양말 목공예는 가르쳐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쉽게 할수 있거든요. 저 양말 목공예 해본 적 있거든요. 닭 인형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요. 네. 근데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활용을 할수 있다는 생각에 좀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부경이한테 사실 코끼리 모양의 양말 목공예 인형을 받아가지고 방 위쪽에 전시를 해놨는데 네. 굉장히 그 디테일함이 굉장히 사제 제품처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건 좀 자랑스러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 근데 인생 세컷 소개해 주신 거를 보니까 약간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하거나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가요? 아, 아니에요. 아닌데, 뭔가, 약간 항상 관심을 받고 싶었는데, 네. 막상 이제 나가보니까 뭔가 이제 쏟아지는 관심이 조금 좀 좋다고 해야 되나? 짜릿했죠. 짜릿. 그러면은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피디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공오엘 FM 스튜디오 오는 사람들은 맞아요. 다 관심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네. 네. 맞습니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또 방송 출연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라디오 DJ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목소리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부드럽고. 네. 저 헤드폰으로 들으면 목소리도 잘 들리는 거 아시죠? 맞아요. 굉장히 그럼요. 편안하고 뭔가 부드러운 중음역대의 소리가 네, 맞아요. 듣기 편안한 DJ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 말만 조금 하시면, 네, 서울 턱별시 말만 조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경님의 인생 세컷 들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극복의 순간을 떠올려보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극복 세컷 시간입니다. 네, 극복 세컷에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극복의 순간을 최대 세 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이겨내 본 적, 사소한 극복 썰까지 뭐든 괜찮습니다. 이제 중학생 때 시절 때 썰을 하나 얘기해 드리면, 네. 제가 엄청 좋아하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네. 뭔가 안볼 때는 되게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뭔가 스스로가 슬퍼져서 약간 방구석에서 약간 그때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가 너무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약간 노래 잘 부르는 분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나오는 노래 들으면서 뭔가 혼자 이제 방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노래 부르고 뭐 그랬어가지고 뭐 그때 사랑 노래가 많이 나와서 뭐 다시 사랑한다면이라든지 뭐 사랑이라는 노래도 많이 불렀어요. 중학생 때면은 이성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걸 뜻하는 건가요? 약간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중고등학교 때 남자 선생님을 한 번쯤 다들 좋아하는 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 그때의 감정은 약간 동경에 가까운 감정이었었어요, 네, 지나고 보면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시 사랑한다면 명곡이죠. 맞아요. 네, 중학생 때 다시 사랑한다면과 사랑을 부르면서 버텼음이라고 적혀 있는 게 굉장히 얼마나 그 고된 시간을 보냈는지 알게 해주는데요. 잘 버티셨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또 존경하게 된 분이 선생님이 또 있으실까요? 학창 시절에? 아, 있었죠. 고등학생 때, 네. 그분도 학생 주임쌤이었는데, 네. 되게 멋있는 분이었죠. 약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마라톤도 좋아하시고, 좀 매사 엄격하신 분? 그러면은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면 좀 말도 잘 걸고, 이렇게 뭐 연락도 하고 이렇게 지내나요? 근데 지금은 약간 연락을 잘안 드리긴 해.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스승의 날때한 번. 네. 저는 좀 후회되는 게, 네. 과거에 좀 그래도 친한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네네. 좀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냈으면 어땠을까? 내 성장 과정을 좀 살아있는 인생 레코드거든요. 네. 내 성장 과정을 잘 아시는 분 하나쯤은 네. 곁에 두고 싶은데, 그런 연락을 좀잘 몰라서 못했던 게, 그런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성인이 돼서 또 생각이 나서 21살 때 연락을 한번 드려봤는데 저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고등학생이 돼서 좀 늦은 나이지만, 고등학생이 아니죠. 대학생이 돼서 좀 늦게 연락을 드렸는데, 고등학생 시절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기억을 다 하시고, 맞아요. 학생이 많이 거쳐왔었을 텐데, 근데도 또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스승의 힘이란 좀 맞아요. 때때로 위대할 때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을 싫어하긴 했지만, 좋아하는 선생님 특정,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또 다른 극복의 순간이 있나요? 이제 그 제가 인문학 스터디를 듣는데 네. 거기서 이제 주제를 잡아서 항상 수업을 진행하는데 뭔가 그 중요한 자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뭔가 아, 나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고 여기 대화에 계속 집중하고 싶은데 화장실을 가면 하나라도 놓치게 되니까 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데 계속 그때 수업이 한 2시간? 3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계속 참고 있다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후다닥 달려가서 네, 역무를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스터디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저도 이 스터디 가봤는데 그 집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런 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쵸.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화장실 찾는 거는 그 어떤 회사 면접 때 질문으로도 나왔다는데, 네. 화장실을 최대 몇 시간까지 참을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최대로 참아본 기억이 있으실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최소 4시간은 참아본 것 같은데. 우와. 4시간이면 뭐, 네. 그 정도면 전쟁 나도 괜찮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 회사에 합격할 것 같네요. 아니, 저는 한 6시간까지 참아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훈련소 들어갔을 때. 화장실이 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일부러 참았던 적이 있어요. 네. 저는 딱히 마땅한 기억이 없네요. 화장실에 관해서는. 한번 시도해보셔요. 그래야겠어요. 한번 네. 재봐야겠습니다. 재보고, 네,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네. 너무 좋은 많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참으면 방광염 걸려가지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별로 안 좋아요. 한 번쯤만. 한 번쯤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극복한 경험 있나요? 아, 제가 이제 휴학을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진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열심히 이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해도 뭔가 뽑아주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냥 경력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네. 그래서 열심히 제가 또 이제 전화 같은 경우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하기가 좀 두렵다. 그래서 여보세요 해가지고 아 제가 언제까지 가면 될까요? 이력서 들고 몇 시까지 찾아가면 될까요? 이렇게 되게 물어보는 게 쑥스러워가지고 근데 열심히 해야 또 알바 자리 얻으니까 네. 2, 3개월 동안 계속 이제 문자도 보내고 이제 전화도 이제 점차 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빵집에 이제 취직을 해서 지금은 이제 또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걸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원래 카운터만 보다가 다른 지점에 주방일까지 하고 뭔가 되게 많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다재다능한 주방 카운터 둘다할수 있는 인재. 방금 들으셨죠? 네. 분명히 본인 스스로, 예, 인재. 소심하게. 네. 아, 인재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위에 있는 분의 인정을 얻을 정도면 굉장한 인재죠. 이제서야 왜 부경이가 부갱이가 되는지, 예, 알것 같은데. 맞아요. 네. 뭐,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그 특유의 긍정 에너지가 사람들의 홀리는데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부경님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이부경님께 행운을 드리는 시간. 마지막은 오늘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운을 가득 담아드리는 천사의 조언 코너입니다. 네, 저희가 오라클 카드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네. 이 미래를 점쳐드립니다. 혹시 본인에게 궁금한 미래가 좀 있으시거나 네. 궁금한 질문, 뭐 시기라던가 구체적이어도 좋고요. 두루뭉술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새 빵집에서 일하니까 베이커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이 베이커리 업종이 저한테 잘 맞을지 그게 네.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이 오라클 카드로 점친 이 카드 세 장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과거 카드에는요, It's up to you, 당신에게 달려있다 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과거에는 좀 직업이나 진로에 있어서 좀 타인의 뭔가 타인에 의한 선택이 많았다는 것으로 좀 나오고요.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대로 시도해본 경험이 좀 적거나 그런 경험이 좀 부족했을 때 이런 카드들이 좀 나오는 편이고요. 가운데 카드는 Ask for help from others.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라고 나오거든요. 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라는 말로 보아서 제과제빵을 하고 싶은 의도를 타인들에게 좀 알리고 정보를 찾아서 학원을 다니거나 선생님을 좀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그 제빵을 배우고 싶으시면 회사에서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그 아르바이트 근무처에서 네. 좀 주변에 어떻게 빵을 좀 배웠냐 그런 것들도 좀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미래에는 Get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얻어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더 많은 정보를 얻어라거나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본인이 지금 제빵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수준이지만 네. 나중에는 제빵을 직접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실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소감이 뭔가 잘 맞는 것 같고 네. 뭔가 나도 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명장. 명장. 네, 명장 좋죠. 되게 뻔한 얘기인데 되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해가지고 이 카드에 좋은 대로 행한다면 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오라클 카드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저의 해설에는 제가 아는 그 전후사정도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이것들이 응원이 의미가 돼서 더욱 좋은 기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도전하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 맞아요. 네, 그 첫 걸음을 꼭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이부경님과 함께한 인생 레코드 부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때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뭔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긴장되기도 했었는데 되게 생각한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뭔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계속 꺼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저는 오늘 부경님을 초대해가지고 제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들어간 새로운 네. 플랫폼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많이 헤매기도 한 것 같고 좀 어렵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부경님의 이 스무스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대답 때문에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첫 게스트가 부경님이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칭찬이 포함되긴 했는데 그래도 칭찬 시간을 한번 갖고 넘어가는 게 좋을 좋아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부경님께서 저희 둘을 칭찬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부경 양을 칭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님 목소리는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본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되게 듣기가 좋아요. 안정적이고 뭔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정님 너무 공감 잘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부경양을 좀 나름 오래 봐왔지만 네.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마냥 어린 모습이 아니라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이 어른이 되어가는 이 길에 있구나. 네, 그리고 이 사람 하나를 안다는 게 나에게 좀 뿌듯한 일일 수 있겠다.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기운을 받았습니다. 저도 부경님을 만난 지 약 한 시간이 됐는데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대로 굉장히 귀여우신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자체에 그렇게 밝고 귀여운 에너지가 많이 뿜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랑 비슷한 부분도 많아가지고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날에 어울리는 명언을 불러드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찾은 명언은 이겁니다. 일찍 책장을 덮지 말라. 삶의 다음 페이지에서 또 다른 멋진 나를 발견할 테니 시즈니 셀던
이라는 명언입니다. 네, 일찍 책상을 덮지 마시고 열심히 다른 취미를 찾으러 다니면서 나의 모습을, 새로운 모습을 또 찾아다니면서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꿈을 퍼센트를 100%까지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네, 인생 레코드 부산,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여질까요? 오늘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